김대중 대통령의 심장 혈관 주체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맹신하지 말라. 맹신하지 말라고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뇌와 심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느냐. 혈관에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 거하고 혈관 건강하고 관련이 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혈관을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은 동맥경화 오차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혈압을 잘 치료를 해도 정상인보다 약을 먹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아요. 대통령 심장 주치의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일과를 관찰해봤습니다. 운동. 식단이 제일 궁금하죠. 하루 세 개까지 먹어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 콜레스테롤 팩트를 이제 아시겠어요? 와! 진짜 최고다! 대통령 심장 주치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귀 쏙쏙 들어와.